누군데? 왜 그래? 누군데? 은실아, 너 방으로 좀 들어갈래? 누군데 그래? 아니, 뭐가? 아줌마, 너 여기서 뭐하니? 아, 급한 일 있어서 왔는데 아무도 없나 봐요. 비켜봐. 아이, 깜짝아. 뭐야, 너! 있으면서 왜 대문을 안 열어? 어, 내가 깜빡 잠이 들어. 잠을 왜 예령이 방에서 자고 나오냐? 참나. 안 돼! 왜 이래? 예령이가 자기 방에 중요한 자료들 펼쳐놨다고 해서 아무도 들이지 말라 그랬어. 웃기시네. 야, 맨날 같이 내가 지방 청소했는데 무슨. 아니 잠깐만, 나랑 얘기 좀 하자. 저랑 하세요. 아, 그래, 나랑 얘기 좀 하자. 방으로 가서 하자. 자, 내 방으로 가서 얘기하자고. 자. 뭐야, 무슨 얘긴데 연락도 없지 남의 집에. 이게 뭐야? 뭐 같으세요? 뭔데 이게? 아줌마 아니에요? 뭐? 이게 얘야? 이게 저한테 킥으로 배달이 왔어요. 이거 하고요. 그래서 뭐? 이거 우리 엄마 사고랑 아줌마 거 관련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지! 몽타주면 사진이면 이게 뭐겠어, 이게! 분명히 연관 있다는 거예요, 아줌마랑. 아니에요? 무슨 소리야? 왜 저러는 거야? 당연하지. 엄마 몰라도 돼. 얼른 가자. 잠깐만, 이게 무슨 소리야? 집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? 아, 얘! 야! 야! 어? 뭐야, 이거! 그냥 떨어졌나 보지. 야! 아, 얼른 가! 아니, 어떻게 저게 저렇게. 와, 벌리기가 정말. 뭐라고? 아까 금복이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은실이랑 만날 뻔했다고. 그래서 어떻게 됐어? 가까스로 맞긴 했는데 걔가 뭘 들고 왔는 줄 알아? 뭐? 내 몽타주. 그걸 들고 와서 들이댔어. 그게 무슨 소리야? 몽타주라니? 사고 현장에서 누가 우리를 봤나 봐.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려보낸 거지. 누구야? 그게 누군데? 내가 알아? 어쨌든 이대로는 안 돼. 금복이를 치우든 은실이를 치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. 일단 좀만 버텨. 황금복인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. 아무래도 백리양 같아. 그렇지. 어, 남들은 잘 못 알아보겠지만 우린 알지. 이걸 누가 보냈을까? 아니까 그게 누구냐고. 아우 미치겠다 정말. 그냥 확 밝히지. 에이 누나, 그런 게 아니야. 사건이란 건 말이지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하나씩 붙여야 완성이 되는 거야. 이건 말이야, 분명히 누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. 아유 그니까 그게 누구냐고. 목격자거나 저번에 사고 현장 녹음 파일 김태수 아닐까? 아빠 오늘 왜 그 아줌마 안 만났어? 맞아. 너! 오늘 내가 그 여자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.
아이, 누나는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에 그런 얘기가 나와? 이게 어서 수정대빼! 형강아, 그 아줌마 가게 한다는 데가 어디니? 아유, 누나 좀! 문혁이 넌 결혼하자마자 호래미가 됐구나. 넌 말을 해도. 맞잖아. 아니, 마누라 없으면 호래비지 뭐. 아니, 근데 얘는 친정 가서 어떻게 전화 한 통도 없어? 소방 맞고 갔는데 너 같으면 전화하고 싶겠냐? 저기, 그냥 들어오라 그러죠. 사람들 눈도 있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친정에 들 수도 없고. 당신 왜 그래? 사부인 비리 장부권 끝까지 파헤쳐봐야 누워서 침뱉기예요. 회사에서 다들 뭐라고 수군대겠어요. 그래, 그건 애미 말이 맞다. 참 며느리고 사돈인데 사람들 눈총밖에 헤집지 말고 그냥 덮어. 뭐 막말로 이혼을 시킬 것도 아닌데.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, 어머니. 절대 안 됩니다.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. 그냥 덮을 일 아니에요. 문혁이, 너도 참 어쩜 네 마누라 일인데 이렇게 고민도 안 하고 딱 자르냐. 내가 보기에 이 결혼은 하는 게 아니었어. 백리양 비리권 담당자, 법무팀 누가 맡고 있죠? 네, 그게 저 서인우 팀장이라고요. 서인우? 회장님이 스카우트 하셨던 사람입니다. 내일 나랑 자리 좀 만들어봐요. 그 서인우. 누가 보낸 거지? 아니, 내 얼굴은 누가? 정말 사고 현장에서 누가 날 본 거 아니야?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저녁 먹고 왔어. 뭐? 네 엄마 굶고 있는... 아니, 키워준 나도 엄마잖아. 그래, 당연하지. 근데 아까 대체 누가 온 건데 그런 거야? 어? 저기, 그냥 선거신에 하나 있어. 혹시 네가 때렸다던 그 여직원 아니야? 아니야. 그럼 왜 이렇게 놀란 거야? 누군데? 아, 그 얘기 그만하고 엄마 들어가서 자자. 야, 저게 진짜 쇼야? 진짜야? 나 이러다가 진짜 딸 뺏기는 거 아니야? 엄마, 엄마 오이무침 좋아했지? 그걸 다 기억해? 당연하지. 딸이 그것도 기억 못해? 먹어봐. 내가 아침에 새로 무쳤어. 저건 나한테 한 번도 저런 적 없으면서. 아니, 어떻게 내가 저런 여우를 낳았어? 저게 은실이 돈 보고 저러는 거지? 왜 안 먹어? 어? 먹어. 엄마, 정말. 엄마! 분명히 뭐가 있어. 알아봐야 돼. 근데 엄마, 그건 언제쯤 처리해 줄 거야? 뭐? 그 강남 빌딩 나 준다던가. 빨리 하지 뭐.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시댁하고 회사에서 무시 안 당하려면 나도 뭔가 손에 쥔 게 있어야겠더라고. 그럼 걱정 마. 엄마 금방 해줄게. 그리고 엄마 이제 인사해야 되지 않겠니? 누구?
누군 누구야? 사위랑 너희 시부모님 만나야지. 저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제 시댁 들어가서 정리되면 그때 봐. 그래. 엄만 그래. 이번에 너 기자회견에서 당하는 거 보니까 네 시부모님이 너랑 리양이 좀 뭐랄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. 그럼 네 말은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예령이가 쫓겨났다 그거야?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인정할 건 해야지.